야무러니 뜯어 쌓고 뒤집어 쌓고 야물야물한 뒤집어 쌓고 뒤집어 쌓고 아이고 야몽이 딱딱 떨어진다 야몽이 딱딱 떨어져 랩스 다 생략하고 더보기도 그냥 뜯기부터 해. 뜯기부터 튕기기, 뒤집기, 집기, 옥타브 집기, 옥타브 뒤집기, 옥타브 뜯기 순으로 자다르고 그 다음에 쌍튕기 일을 또 해야 되겠지라 해. 자자자 먼저 뜯기부터 레솔라, 레미솔라, 시레미솔라 그 저기 스케일대로 쭉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옵시다. 시작! 레, 솔, 라, 레, 미, 솔, 라, 시, 레, 미, 솔, 라, 끝. 그 다음 이제 거꾸로 이제 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시작! 라, 솔, 미, 시, 라, 솔, 미, 레, 라, 솔, 너무 잘했어.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튕기기로 할게요. 시작. 레 솔라 레 솔라 시레 미 솔라 또 이제 거꾸로 내려옵시다. 다시 라 솔 미 레 시라 솔 미 레 라 솔 미 굿. 그다음에 이제 튕기기. 튕기기 옳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일은 내내 똑같아. 시작 솔라 미솔라 미솔라 라 솔미 시라 솔미 레라 솔레 굿. 그 다음에 이제 집어서 올라갔다가 뒤집고 내려옵시다. 집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 세 개를 가지고 집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시작. 우리가 다 끝났던지 말았던지 청청은 한번 다시 천천히 합시다. 아따 그냥 우리가 하나 배웠네. 빨리 우리도 후딱딱해서 끝나갖고 있는데 천천히 시작.
내려옵시다. 아이, 뒤집는 것은 두 줄씩 라솔솔미시다. 라솔솔미 에시시랄라솔솔미 내려오네요. 이제 저기 뭐야, 내가 우리 회원님들의 양심을 믿을게요. 다 지금 맞았게 할 했을 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 썩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저렇게 이제 양심 고백을 하시는구만. 자, 이렇게 뒤집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자. 같이 집어서 자기야 이렇게 같이 집고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옳지. 옳지. 그리고 자기야 잘했는데 손가락 이렇게 오므라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쁘게 해야 돼. 그것만 틀렸어. 그렇게 이쁘게 갖고 와야 돼. 자, 자 다시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뒤집고 내려갑시다. 시작. 미렐라 시시랄라 솔 솔 미 미렐레 랄라 솔 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 이제 레라 시작. 레라 솔레 라 미레 솔 미라 솔 시 나래 시미 레손. 너 나도 까먹어. 그 다음 이제 거꾸로 내려와. 그 다음에 시작. 라솔 솔미 미레 레시시랄라 솔 솔미 미레 레랄라 솔 솔. 자기야 거꾸로 그렇게 내려오자. 자, 우리 저기 뭐냐 저기 뭐야 두드리님은 이렇게 내려왔어. 짚고 내려오지 말고 뒤집고 내려와. 그렇지.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내려와. 잘했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엄지를 먼저 뜯어서 저기 뭐야 저기 식지로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두 개를 잡고 하는 거 주법은 뒤집기. 뒤집기. 집기는 식지가 먼저 이렇게, 그리고 엄지가 나중에. 그지? 그거는 뒤집기. 그건 뒤집기고 자기야 여기서부터 해야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거는 집기. 먼저 식지가 가야지. 자, 식지가 해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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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지. 이렇게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얘가 이 그 아까 뜯었던 이렇게 먼저 잡았던 줄을 얘가 잡아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거꾸로. 이제 거꾸로. 자,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거꾸로 내려올 때는 두 줄로 잡고서 두 줄 잡고서 이렇게 엄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식지로 내려오는 거야. 자, 라솔 솔미 미레 레시 시랄라 솔 솔미 미레 레랄라 솔 솔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옥타브 집 옥타브를 같이 뜯는 거 있지. 레 솔라 레 미 솔라 시. 레 솔라 레 미 솔라 시. 다. 레 솔라 레 미 솔라 레 솔라 레 미 솔라. 그쵸. 왜 레 솔라 레 미 솔라냐면 거시기가 없으니까로 시가 없고 그다음에 미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로 레솔라 레미솔라 이렇게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시작. 레솔라 레미솔라. 그렇죠. 천천히 하셨어도 그게 맞아. 캐리님이. 그다음 이제 거꾸로 내려가 볼까. 라솔 미레 라솔 라솔 미레 라솔레. 시작. 다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갑시다. 라솔 미레 라솔레. 어려워. 왜냐면은 가뜩이나 우리 이 국악 음계는 띄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악기가 띄어서 가는데 거기다 대고 또 같은 내끼리 솔끼리 막 집어라고 한 게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렇지만은 익숙해져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응? 자, 자. 레 솔라 레 미 솔라. 그 다음에 라 솔 미 레. 그 다음에 라 솔 레. 이렇게. 굿 굿 굿. 잘한다. 집에서 그것을 막 했구만. 자. 이런 거는 집에 악기가 있는 분들은 이 연습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옥타브를 집기, 옥타브 뒤집기가 있어. 옥타브 집기는 내내 이거 밑에 음을 먼저 하는 것은 옥타브 집기고 뒤집어서 내는 건 엄지가 먼저 있을 때야. 그게 이렇게 렐레끼리 이렇게. 자기야 가운데서 세 줄이 넘어지면 세 줄이 넘어지면은 식자고 하지 않고 장지하고 해야 돼. 엄지하고. 자, 굿. 자, 그다음 솔솔 솔솔. 그다음 이제 랄라. 자, 그다음에 렐레. 그렇죠. 그다음에 민미. 솔솔. 그 다음에 랄라. 자, 다시 이제 거꾸로 다시 내려갑시다. 이제 라부터. 랄라 랄라. 시작. 랄라 랄라. 그 다음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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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 그 다음에 미미미미미 미미. 레레레레 레레 레레 랄라 랄라 솔솔 솔솔 굿. 자, 뒤집읍시다. 뒤집읍시다. 뒤집는 거는 엄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지를 나중에 하는 거. 이렇게 레레 레레 뒤집어 봅시다. 엄지를 먼저 뜯어봐. 네, 그거를 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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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장지를 뜯어. 그렇게 아프는 자 그때는 앞으로 당기지 않고 들어. 편해. 그렇게 뜯어버려. 그렇지. 자, 이제 솔솔끼리. 자,
2번 줄하고 6번 줄, 2번 줄하고 6번 줄 각각 장지와 식지 저 엄지에 대고 자 먼저 뜯는 것이 엄지 6번을 먼저 뜯는 게야. 그다음에 2번을 뜯는 게야. 그래 그 뒤집기야. 그렇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3번 7번. 3번 7번 각각 장지와 식지로 아 저기 뭐 엄지로 이렇게 잡어. 잡고 먼저 7번을 뜯고 다음에 3번 줄을 뜯는 거야. 랄라 시작. 잘하고 있어. 그렇지. 청청 잘하는구나. 소리바람 좋고. 어, 채벌님 잘하는데. 채벌님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뜯지 말고 한 큐에 같이 뜯은데 조금 더 속도 이제 이걸 간격을 줄여봐. 더 빨리. 자, 이렇게 위뱅 이렇게 봐봐. 봐봐 한 번만 종이 좀 저기 잠깐만 저 저기 좀 멈춰줘 보세요. 그렇지. 근데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당기지 말고 위로.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한 거의 한음을 뜯는다는 개념으로 거의 하는 한음을 뜯는다는 개념으로 시차를 둬. 말고 각각 뜯지 말고 거의 한음을 뜯는다는 개념으로 시차를 둬. 빠밤. 이렇게. 자, 이제 렐레. 4번 줄하고 4번 줄하고 9번 줄하고 4번 줄하고 9번 줄하고 잡으세요. 4번 줄하고 9번 줄하고 잡고 엄지를 먼저 9번을 먼저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줄을 뜯으면 돼요. 렐레.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미. 민미 5번 줄하고 10번 줄 5번 줄하고 10번 줄을 잡아봐요. 각각. 그런 다음에 엄지를 먼저 뜯고 그 다음에 또 장지를 뜯는 거예요. 시작. 뒤집기. 뒤집기. 옥타브 뒤집기. 자, 그 다음에 솔솔. 자, 6번 줄하고 11번. 6번 줄하고 11번 줄을 각각 잡고서 엄지를 먼저 뜯어 올리고 그 다음에 장지를 뜯는 거예요. 시차를 두는 거야. 근데 한음처럼 이렇게 한 주법이야. 그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시차를 두되 시차를 두되 분명히 시차는 둬야 돼요. 같이 뜯으면 안 돼요. 시차를 두되 한 번 뜯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랄라가 남았지요. 랄라는 저기 봐 7번 줄하고 12번 줄을 같이 잡고서 먼저 12번 줄을 안 다음에 7번 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를 먼저 하고 장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브를 뒤집는 거예요. 시작.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순서로 해서 다시 내려옵시다. 랄라 솔솔 민미 렐레 이런 식으로 시작.
저기가 기본 개념이 생기네요. 이제 중요한 음들이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뭘 할 때 저기 봐야 끝을 알리거나 뭘 저기 할 때 그게 뭐 일절이 끝났네 또는 뭐 잠깐 한 마디가 끝났네 두 마디가 끝났네 할 때 본 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꽃이 피었네. 이미 중요한 거 여섯 번째 음이 그쵸? 그다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이 중요해? 솔 음이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말하자면은 도나 같은 거야 이게. 이 솔이 도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저기 봐야 원래는 솔도 이렇게 읽어야지 정상이야. 솔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악기 구조상 그냥 레솔 이렇게 가지만 원래는 저 우리가 음보로 제대로 저기 서양 음보에 살려면 솔도 이렇게 돼. 물론 이 음도 근사한 음이 아니야. 솔도 그러면 이제 센트 음으로 다 맞춰야 돼. 피아노 저기에다 맞추든지 저기 피치혼을 다 불어갖고 맞춰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솔과 도를 맞춰서 하면은 이게 솔이 이게 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도 서양 음악에서 솔도 하면 그 도가 아주 중요하지. 1도 하면 왜 도미솔이야. 1도 중요해서 도미솔이야. 1도 하음이지. 그리고 1도 하음의 노래 끝은 다 대개는 뭘로 끝나? 도로 끝나야 돼. 도미솔 하고 토닉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저기 화음이 도미솔이야. 도미솔이고 제일 중요해. 도미솔이. 도미솔이 그 1도 하음이야. 아니 그 1도가 아니라 그렇지. 1도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하냐. 으뜸 화음이야. 으뜸 화음. 제일 으뜸 화음이야. 중요한 화음이지. 도미솔 하듯이 그러신 게 솔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음이 여섯 번째 음이라는 걸 말하려고 그랬어. 아, 이것도 솔 꽃이 피었네도 그만. 꽃이 피었네. 네. 이렇게 이런 음이 중요한 거야. 이었네. 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잖아. 왜냐? 중요한 음이니까. 그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이 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음들. 그 다음에 중요한 음이 이 음이 중요하지. 중요하겠지. 왜냐?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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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 줄 위에 7번 줄이 또 중요해. 그 7번 줄은 라인데 여기서는 꺾는 음에 다 대개는 그거를 많이 써.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건 꺾고 모든 곡의 표정을 내주려면, 그 개면이나 이런 걸 내주려면 이 라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음을 뭐를 많이 기억해야 돼? 레, 솔, 라를. 4, 6, 7. 4, 6, 7이 아주 중요해. 응? 4, 6, 7을 잘 기억하려고. 그 다음에 저기 아홉 번째 줄도 중요해. 아홉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이 왜 중요해? 이 레하고 레하고 쌍을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 여기서 이 주로 많이 쓰는 줄이 4, 6, 7, 9. 4, 6, 7, 9 음을 많이 이 가야금에서는 쓰게 될 거야, 앞으로. 4, 6, 7, 9. 그 음을 잘
그 음의 포지션이 어디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4, 6, 7, 9를 중심으로 해갖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하니까 4, 6, 7, 9를 외워두면 그 4의 음을 알아서 찾을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4, 그 다음에 6, 6이 더 중요하다 그랬지. 4, 6, 6을 딱 잡아줘. 그러면 그 4, 6 다음에는 7이야. 7은 꺾는 음인데 중요할 것 아니여. 그러니까 4, 6, 7을 알아두고는 그 다음에 요 9번을 알아두면, 4, 6, 7, 9를 알아두면은 나머지 음 찾기가 쉽단 얘기여. 그 4, 6, 7, 9는 각 레, 솔, 라, 레. 그치, 그 레요. 9번도 레요. 이? 4도 레, 9도 레요. 그게 4, 6, 7, 9 하는데 그게 레, 솔, 라, 레. 레, 솔, 라, 레. 그 레, 솔, 라, 레를 중심으로 음들이 앞으로 전개가 될 거요. 산조나 특히 이런 거 배울 때는 레솔라레가 없으면 앙끝도 못 이어. 그걸로 주로 가지고 함께 그 음들을 주로 터치해갖고 음악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덩궁 딱궁 딱딱궁 그러면 덩궁 딱척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다가 여기서는 레솔라레 4, 6, 7, 9를 가지고 주로 만든다는 얘기야, 음악을. 주로 만들어 가니까 그 음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아 4, 6, 7, 9 하면 나머지는 그냥 먹어. 이거 안 적어놔도 다 기억이 나게 돼 있어. 이게 4, 6, 7, 9를 잘 찾아야 돼요. 네, 4, 6, 7, 9만 일단 찾아.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다 뭐 5번 뭐 이런 거는 4 위에 5 안 그래? 7 위에 8 이렇게 돼 있잖아. 4, 6, 7, 9를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꼬집 편애를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쌍춘기는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렐렐렐렐렐 솔솔솔 랄랄라 렐렐렐미미미 이렇게 해. 이건 연습 꼭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산조할 때 이거 없으면 못 이어. 나도 지금 아파 죽겠어.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다시 여는 거나 마찬가지야. 2년 동안 안 했으니까. 쌍춘기 연습은 각자 하세요. 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할 때 급하게만 먹지 말고. 각 하나씩. 아니야. 우리 저기 뭐 청청 뽑으려고 있어. 얘를 먼저 튕길 수가 없어. 얘는 절대 먼저 튕기는 아니야. 얘가 먼저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튕겨야 돼. 한 번에 튕겨. 인가. 각각을 튕겨도 한 번에 튕기는 거야. 얘를 조절할 수 있어야 주르륵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 튕겨내고 하나 튕겨내고 이렇게 튕겨야 돼. 이렇게 에? 디릭 튕기는 게 아니라 당당 이렇게 튕겨야 돼. 당당 이게 빨라도 당당당당당당당당당 해도 똑같이 가지. 드락 가면 안 돼.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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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약 이렇게 퍼듯이 퍼는 그 속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음길이가 똑같아야 돼. 똑같이 음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꼬집혔네 해봅시다. 저처럼 추위 많이 타는 사람 없을게요. 몸이 냉해서. 자, 가십시오. 모자도 쓰고
총깨. 감기. 감기가 있은 깨로. 자, 꽃이 폈네. 레미솔랄라 솔라시라솔 시작.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때 여기다가 그 밑에 있는 솔에다가 3번을 적어놔야 돼. 3번 손가락으로 뜯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다가 3을 써놓는 거야. 솔이요? 예, 그 솔에다가 여기 밑에 솔에 여기다가 거기다가 3번. 그 다음에 거 보면 사람인자 같이 돼 있지요. 그 악보에 사람인자 같이 돼 있는 것은 짚는다는 표시요. 그게 짚는다. 근데 보니까 그 꾸민 음에 쬐끄만 음이 레 걸려 있지 레. 그러니까 레하고 소르고 집으라는 뜻이야 그게. 이렇게 봐. 이렇게 이 뜻이야. 그치 그거야. 자 거기서 보면 그 레가 쬐끄맣게 되어 있잖아. 빨리 그것은 꾸밈이라 후딱 가야 돼. 그렇지. 빨리. 그래가 음가가 꾸밈음이라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 그렇지. 두드리님, 그 레가 아니야. 여기로 밑으로 내려와야지. 넷째 줄, 레야, 넷째 줄하고 여섯째 줄. 뒤집지 말고 집어야지. 집는 거는 아래 음을 먼저 하는 것이 집는 거지. 아니, 그거 뒤집잖아. 그냥 그 솔에다가 일자만 표시해줘요. 레솔 돼있잖아요. 그 레솔 거기에다가 솔에다가 그 긴 솔에다가 일자 표시를 해줘. 일자 표시를 해주면은 짚는단 표시가 되지. 근데 원래 짚는단 표시는 그 위에 안 해줘도 돼. 왜 안 해줘도 되냐면 짚는 운지법은 이것밖에 없어서 짚는 것은 이거니까 당연히 레솔 하면은 이렇게 엄지로 그 솔을 한다는 걸 다 알게 돼 있는 거야. 짚는다는 것을만 알면 이게 짚는 표시를 여기 해놓은 거거든 사람인자가. 그러면 그걸에 따로 일자 표시를 안 해놔도 짚는 거는 이렇게 짚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자 표시 안 해도 짚는다 하면 바로 그냥 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지법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동그라미는 튕기는 표시요. 그렇지, 교야. 뭐야, 저 여기는 3번 줄로 해야 돼. 봐봐, 나를 쳐다봐봐. 됐지? 그러고는 이렇게 여기를 3번 줄로 뜯어야 되는 거야. 3번 줄로 써놔야 되겠다. 3번.
뭔 개념이냐면 자 여기서 주목을 좀 해주시겠어요? 봐봐요. 레미솔랄라 솔라시라솔 솔레솔 솔레서 여기를 3번으로 하는 거는 그렇죠. 옥타브 개념이야. 왜냐면 레솔을 짚잖아요. 그럼 이 솔과 이 레솔 레솔 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타브 개념으로 솔레솔 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솔은 튕겨. 예. 음이 두 개 나오면 튕겨. 예. 그렇죠. 뒤에 것은 튕겨. 같은 음이 겹치면은 뒤에 것은 튕겨줘야 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런 소소한 룰, 소소한 연주의 룰을 하나씩 하나씩 채택하면 나중에는 그런 거 말이 필요 없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게 되지.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이거 그런데 너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리면 돈 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가 소리바람님이 가장 기약을 하는데 지금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 이 양반이에요. 악보를 그리세요. 악보를 그리면 그 운지법도 알게 되고 그 음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 그 곡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나중에 자기가 작곡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음체계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받아쓰기 하다가 나중에 자기 글을 쓰잖아요. 독립적인 글을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 쓰는 것은 받아쓰기예요. 보고 베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아 심심해 그러면 자기가 난 내가 쓸래 하면 자기가 음물을 갖고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작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문이나 작곡이나 똑같이 컴포지션이라고 같이 써요. 작문도 컴포지션, 작곡도 컴포지션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악보는 음을 나타내는 말 음표가 그러니까 그런 기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악보를 이렇게 있으면은 그려보는 연습 이것이 한 10번 연주하는 것만큼의 효과 이상이 나타날 거예요. 예, 전부 다 그려보라 하거든요. 우리 음대 다닐 때도 선생님이 먼저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리면 너희들이 처음에는 좀 힘이 들고 귀찮을 거다마는 10번, 20번 연주한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려보아라, 그려보아라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려보세요. 그려보는 연습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레미솔랄라 솔라시라솔 솔레솔솔까지 가볼게요. 천천히 시작! 자 박자까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우리 소리바람은 솔 솔 솔 솔 이렇게 기다려줘야지 왜냐면 두 박자잖아 동그라미 그 저 우리가 콩나물 볼 때 동그라미가 까맣게 차 있는 것은 4분 음표 한 박자지만은 동그라미가 비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2분 음표 두 박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려줘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랄라 솔라시라 솔 솔레솔 솔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갈게요. 다시 레미솔 시작. 다시 선생님 저하고 같이 가세요. 시작 천천히 갈게요. 레미솔 시작. 레미솔 랄라 솔라시라 솔 솔레솔 솔. 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그건 혼자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을 배웁시다. 미레 미솔 미레 미레 솔 이겠죠? 그거를 원래는 뒤집고 막 그래야 되는데 뒤집는 거 다 빼고 모두 뜯어주세요. 각 뜯으세요. 모두 미레 미솔 미레 미레 솔 시작. 자 한 번만 더. 미래 미솔 미래 미래 솔 시작
다시 어서 오세요 독도리님. 예, 어서 오세요. 시작. 미래 미술 미래 미래 썰 시작. 한 번만 더. 자, 다시. 시작. 자, 저기 캐리님, 캐리님, 저기 미가 다섯 번째 줄이거든요. 그 다섯 번째 줄을 중심으로 보세요. 시작. 미래, 미래, 미솔, 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미래, 미솔, 미래. 예. 네. 자. 아, 해보세요. 시작. 미래, 미래, 미솔, 미래. 미래, 미솔, 미래. 미래, 미래, 미솔, 미래. 미래.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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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미래.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미래, 솔. 미래, 솔. 자, 보세요. 미래, 솔. 시작. 이렇게, 이게, 그렇죠. 이거, 이거, 이렇게. 아직 거짓말. 이렇게, 이렇게. 아직 거짓말. 지금 혼자 그렇게 하고 다닐 일이 아니야. 응? 오른손 다 익숙해 된 다음에 그거 맞아. 물결 무늬는 떨어지는 표시야. 근데 지금 그렇게 아직 왜 내가 이걸 떨지 마라 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잘못 연주하면 발발성이 되어서 저기 가장 연주자가 금기시 하는 발발성을 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거를 따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떼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해야 돼. 거기 만약에 버릇이 나쁘게 들면 못 고쳐. 못 고치면 그거 나중에는 너는 연주 불가하다 가하다 그거를 나중에 그걸로 평가해. 그러면 너는 가야금을 할 수 없다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 발발성이 나오면은 그거 고치시오 했는데 못 고치잖아. 그럼 당신은 가금 못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발발성이 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따로 산주 배울 때 내가 이쁘게 배워줄 테니까 미리 막 건들고 다니지 마. 여기 있었어. 있어 있어 있는데 지금 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오른손만 하고 다녀.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쁘게 여기 시작. 미래 미솔 미래 미래 솔 시작. 미래 미솔 미래 미래 솔 미래 미솔 미래 미래 솔. 모든 것은 4, 5, 6에서 다 끝났습니다. 더 위에 줄 터치하지 마세요. 미래 미솔 미래 미래 솔 그것 4, 5, 6만 가지고 합니다. 시작. 미래미솔 미래미솔 박자를 미래미솔 미래미래솔 시작. 미래미솔 미래미래솔 끝. 한 번 더 시작. 미래미솔 미래미래솔 굿굿굿. 한 번 더 시작. 미래미솔 미래 솔 굿. 천천히 시작. 미래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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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미래솔. 저 전부 다 4, 5, 6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미가 5번 줄이잖아. 레가 4번 줄이잖아. 솔이 6번 줄이잖아. 미래미솔 미래미래솔. 그러니까 저기 4, 5, 6을 가지고 주물주물 해갖고 미래솔을 하는 거잖아. 미래 미솔 미래 미래솔. 근데 앞에 미래 미솔 미래까지는 반박식이야. 똑같이 미래 미솔 미래. 그 다음에는 각 1박 미래솔 시작. 미래 미솔 미래 미래솔 굿. 다시 시작. 미래 미솔 미래 미래솔 굿. 앞에 분 앞에 회원님들은 잘 떨어졌는데 뒤에 어디에서 혼자 뿅하고 엇박 나왔어? 아니고 시작. 미래 미솔 미래 미래 솔 굿.
굿, 굿. 일사불란하게 잘 됐어요. 한 번만 더 하고 그 뒤에 거 배워야지. 왜냐면 잘하니까. 시작. 미레솔 굿. 그 다음에 이제 솔. 내가 위에 것만 읽었어요. 이렇게 화음이 이루어진 곳은 저게 노래할 때 되게 위에 라인을 읽어주기 때문에 솔솔솔 갔어. 레하고 솔을 같이 뜯은 거야. 이렇게. 자, 4번 줄하고 6번 줄을 같이 동시에 뜯는 거잖아. 자기야, 4번 줄하고 6번 줄. 4번 줄하고 6번 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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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 솔은 이렇게 뜯었어. 봐봐. 솔은 2번 장지로 뜯어. 하나 딱 뜯어놔. 그건 한 박자니까. 그리고 그 뒤에 솔솔솔솔은 그거 다 반박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시작. 굿. 솔솔솔솔솔. 그 뒤에 솔솔솔솔 짧은 솔솔솔은 레하고 솔을 같이 뜯는 거야. 동시에. 시작. 솔솔솔솔솔. 굿. 한 번 더 하고 뒤에 거 마저 합시다. 솔솔솔솔솔. 시작. 솔솔솔솔솔. 굿. 그 다음에는 솔솔솔 각일박식. 솔솔솔. 굿. 시작. 솔솔솔. 굿. 자, 여기서 팁스 한 가지 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게 소리를 내려면은 얘들이 이렇게 뜯었을 때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 만나야 돼. 그래야 이쁜 소리가 나. 자, 4번, 6번을 4번, 6번 4번, 6번을 자, 각각 저기 식지와 엄지로 잡아봐요. 그 다음에 그대로 쭉 위로 뽑아올려. 그럼 얘가 딱 안 무너져. 손 이렇게 봐. 자, 위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게. 옳지, 옳지, 옳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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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두드리님도 잘하고 있어. 자기야, 자기야. 근데 이거 얘들. 식지로. 4번, 6번을. 그렇지. 뜯어 올리면 돼. 뜯어 올리면서 탁 얘가 만나지, 손이. 그렇게 해야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나. 손을 띄워야 돼, 손만. 안 띄워. 내가 멋낸이라고. 내가 멋이 좀 들어서 겉멋이. 예. 네. 그렇지, 이쁘게 잘한다. 그렇게. 뜯어 올려, 옳지. 그렇지, 그렇게 이쁜 소리가 나지, 더. 이렇게, 자. 그렇지, 얘가 이렇게 탁 이렇게 만나야 돼. 그래, 이쁜 소리가 나. 맞다, 이쁜 소리 잘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딱 두 장 다녀요. 두 장 다니는데 참 힘들게 두 장 다녀왔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냐면 운제법만 배우다가 처음으로 연주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겁나게 지금 어려운 발디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두 장단도 엄청 많이 배운 거예요. 겁나게 재밌네. 네, 재밌고. 재밌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야, 겁나게 더 재밌어, 이제. 안 그러겠어? 소리, 이쁜 소리 남서. 그게 이쁘고 그냥 내 처음에가 이렇게 어렵지만 천천히 처음에 가야요. 처음에 막 가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누구는 막 누워버려서 나는 못 가겠네 되어버리고 누구는 막 달려가고 토끼문양 막 앞으로 달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남은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문지법 먹었다고 막 여기 막 이거 하겠다고 그러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똑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다. 또다시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레미 선생님 다리 쭉 뻗으셔요. 그러다 관절염 걸리겠어. 다리 너무 아파요. 그래 쭉 뻗어 이렇게. 저 아시문양. 예, 그렇게 뻗어, 뻗어. 쭉쭉쭉. 나도 집에서 쭉쭉 뻗고 해요, 쌤. 이렇게. 레미, 솔, 랄라, 솔라시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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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레미, 솔, 미레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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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레미, 솔, 랄라.
자, 그러면은 각자 연습들을 하셔. 그래갖고 저기 뭐야 물어보는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 쌤 발쪽 뻗고 하셔도 된 단계로. 아, 싫어.
먹으면 빼먹을 수도 있어. 거기 줄 거죠. 옳지, 옳지, 옳지. 다른 사람도 일러줘. 소리 마라. 다른 사람도 일러줘. 옳지, 옳지. 뭐 이런 것도 세리다는 표는 여기서 사를 통해 이게 합쳐서 안 바꿔야 되니까. Thank you.
기다려지. 조금 더 기다려. 여기까지 잘 있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용원해. 잘하셨어. 그만큼 멋지기도 용이요. 잘하셨어, 잘하셨어. 자, 회원님 여러분들, 요런 날 요렇게 오셔서 이리가 쉽지 않은데 이 토요일 날 이래 오셔서 열심히 해주시니 내가 그냥 참 너무 고맙고. 그러면 이제 각자 연습 좀 하시다가 이제 저기 뭐야 끝을 내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시들 하셨습니다. 용. 용용용용. 손이 시려. 손 시려워? 어떻게 손이 시려울까? 왜 그래? 손이 시려. 자기 어떻게? 다 통과했어. 아니. 자야고. 꿀집이 안 생겼어요. 한 번도 일을 못 하는 게 비야. 자, 갔다가이 저쪽 뒤에다가이 차례로 다 세우시오. 그지겨. 저기도 같이 주문을 하게 실력. 그 최명장한테 하려면 하고 이런 데서 하려면 사고 마음대로요. 그런 데서 안 사고 여기서 사모님 아시는. 그러면 그렇게 최명장 오라고 해서 하든지 아니면 최명장한테 전화해서 하면 되지. 우리는 가야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듣고. 거시기 그만 한번 거시기 때 우리 목요 수업 때 전에 한번 오라고 하던 데 갖고 우리가 일찍 오고 그 사람 보고 저기 일찍 오라고 해서 만나야지. 그 사람을 한 번에. 사부님 저 바빴어. 살기야 먼저 가. 네. 응. 먼저 갈게요. 응,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어. 그래 그러면 청천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저 어떻게 가고 싶어요? 그거? 저기 뭐야 딸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딸? 응. 안 필요해? 안 하고 장고. 장고 민영 시접할 소리. 다 같은 걸로. 같은 걸로 사라고? 아니, 어제 살 때 같이 그냥 사. 근데 저기 삼형님이 갖고 온다고 하셨다는데. 아, 삼형님이 옛날에 가야금을 배우셨어요. 네. 근데 줄은 다 달아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삼형님 가져오실 때 네. 봐갖고 줄만 가르게 생겼으면 갈어. 봐갖고 줄값 20만 원. 줄값 비싸. 줄값
둘에 따라서 그냥 해. 그거는 놔두고 다른 목적으로 하시고 놔두고. 근데 삼양님께 좋은 것일 수도 있어. 맞아. 말하자면은 그 저 대구에서 좋은 걸 만약에 샀으면은 그 저기 웬만한 지금 저기 연습용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30년 전에 70만 원. 에이, 좋은 건가 보다. 아니 좋지 않아. 30년 전에 70만 원이면 그닥 안 좋아. 안 좋아요? 어, 그닥 안 좋아. 그때도 좋은 곳에 몇 백씩 갔어. 아, 그래요? 어, 어. 30년 전에 70만 원. 지금 연습용보다는 좋아. 지금 것으로 치면은 저 150, 200만 원 선짜리는 돼. 그래, 줄을 갈아. 줄을 갈아. 그때 당시 70만 원이면은 어 저기 뭐야 아주 좋은 건 아니래도 연습용으로서는 그대 작전이 괜찮을 확률이 커. 70만 원. 줄을 오래 되면 탄성이 약해져서 다 가려. 근데 이제 그게 저기 뭐야. 저기 판이 안 뒤집혔을 경우에 네. 판이 뒤집혔으면은 그거는 이제 저기 똥값이야. 아니 아니야 사지도 않아 누가 그런 거. 명금은 오래 놔둬도 소리 안 변해. 그래서 근데 명금이 아닌 건 변해. 베란다에다가 오래 방치했다가 방으로 들어온 지가 한 10년 됐대요. 영화 뭣도 방치 베란다 햇빛 들은 거. 베란다에다 방치를 했어? 베란다에다가 계속 놔뒀다가 어. 방으로 들어온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다고 집으로 베란다 있었으면 썩었을 확률이 큰데. 출처를 알 수가 없네. 그렇지. 그냥 여기서 같이. 잘, 그 지금 악기 방에다 악기 방이나 이렇게 좋은 방에다 계속 놓고 보존을 하면 모를까. 그러나도 막기 썩어. 잘못되면 어. 그래갖고 소리 뒤집어지면은 아무짝이 쓸모 없어요. 불안할 거 없이. 이게 울림통인 게. 근데 집에다 계속 방에. 저기 뭐야 눅지지 않고 그런 방에다만 계속 놔뒀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무에 따라서 30년 되면 변해. 변하기 때문에 가져와 봐야 돼. 판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또 그게 개념 난감한 게 갖고 온다고 갖고 와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아이 못 썼다고 안 산다고 그러면 그것도 난감하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건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거요? 예, 예. 주는 거면 그냥 부탁 받고 연습용으로 주는 거 괜찮아. 연습용으로 주는 거 괜찮아. 저도 하나 받았는데. 그럴 확률이 커. 그래. 그러니까는 저 삼양님 매매 내가 저기 안목은 믿는데 너무 오래 줬고 또 더군다나 베란다에 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져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으면 그런 다음에 봐서 판을 살리게 생겼으면 줄만 갈면 돼. 20만 원만 주면 줄 갈면 좋잖아. 근데 판이 이제 구리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 판 구린 것은 어떻게 하든 보내. 그건 버리는 거지. 줄이 아깝지 이제 그때는. 만약 만 원도 아까운 게. 안 그래요. 악기 줄자 소리 베려버린 것은 만 원도 아까. 아니 진짜 만 원도 아까. 아무짝 쓸모없죠. 25연이라던 건 뭐예요? 그 12연짜리 갖다가 소리를 두 배로 늘린 거예요? 25연? 아니요, 25연은 아예 저 조율도 좀 틀려. 조율이 틀려. 예, 예. 저기 나 25연 있는데. 25연인데. 예, 제가 25연을 좀 옛날에 좀 하느라고 했었는데 25연. 저 도레미파 솔라시도 스케일. 아, 피아노랑 같이 돼. 예, 피아노 스케일. 그런데 음역은 또 좁지 뭐 25연밖에 없으니까. 자기야 이게 신선 노름이야 원래. 시간 가는지 모르더라고. 선생님 하나 잠선 보셔요. 세금 털털. 많이 했어요. 보고 네. 자. 봐. 그러니까. 하나 써. 그림 곡을 다. 나눠. 사부님 잡수세요. 사부님 주세요. 어이구 물을 주실. 신 털털 개살 보자. 시금 털털 개살. 이 책. 내가 지금 이거 읽거든 이거 아, 진짜 한번 다 사서 읽어볼 만해. 내 나이가 어어 네. 65세 해당 땅끝마을부터 양구까지 40일 동안 이제 걸었어? 동전을 하고 이 아줌씨가? 네. 그럼 세상 대단한 양반이다. 세계여행도 다 하고 뭐.
나도 내 나이가 어때서. 쌤, 조심히 가셔요. 네, 수고했습니다. 한잔하게 열심히로 와주세요. 조심히 해야죠. 접다 볼까? 조심히 하지 마. 조심히 가셔요. 해야지, 여기서 뭘 하면 이제 갈아주고 뭐하고 신경 안 쓰잖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 선생님. 아, 여기가 맞나? 선생님 봐주시오. 어, 봐줄게. 조심히 가셔요. 해봐. 여기 여기. 솔랄랄라 솔랄라 솔랄라. 알겠죠? 그렇지. 미래시 미래미 솔미 미래레 미래레 솔 야 나는 여기 미래미 솔미 그랬더니 거기는 미래레 솔미로 돼 있어? 네. 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려 나는. 이런데는 그냥 옥타브 집기죠. 같이 있는 것은 그냥 옥타브를 그냥 뜯는 거야 같이. 옥타브 집기가 아니라 뜯는 거. 먼저 이렇게 돼 있으면 다 그럼 표시가 돼 있고. 근데 여기 솔시시 아 레레레 이거는 여기를 미래레 솔미로 하지 말고 미래 솔미 해갖고 저기 뭐야 부침질을 하나 해줘라. 그래갖고 부침질을 해갖고 한 놈으로 떠든다. 아, 미래 미솔미 하지 말고 미래 솔미 이렇게. 그렇지. 그럼 뭐 레에다 부침질을 해줘. 안 하니까 각 뜯으니까 각 뜯지 말고 미래 솔미 이렇게. 뭐야. 렐레끼리 옳지 그렇게 해줘. 잘했어. 어디 부침질하라고 그대로 해주세요. 에헤이 잠만요. 뭐요 제주포도 많네. 그냥 하루 뭐 하루셔. 아니 40년 만에 그려보려니까 안 그려져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음악 하신 지 잘했나 보다. 하루 쉰다. 네?